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인데요. 이것들을 폐지하고 우리는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6억을 들여서 만든 표준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6억을 다 쓰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좋지 않은 성교육의 예를 모아놓은 것처럼 여행 가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행을 가지 않는다. 뭐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성과 둘이 있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든지 피해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남자의 뇌, 여자의 뇌 해서 여자의 뇌에는 뭐 외모, 인형 이런 걸 써놓고 남자의 뇌에는 축구 뭐 이런 걸 써놓으면서 전형적으로 성별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또 안전한 옷차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르게 하는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인데요. 이것들을 폐지하고 우리는 이제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체와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진로라든지 모든 삶의 방향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성교육의 본질이고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녹여내서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남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살인을 예고하는 유튜브 VJ 방송도 있었고요. 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 공포 스릴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 혐오 컨텐츠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으로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성교육을 모두를 포함하는 성교육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서를 전달한 것을 기반으로 이 교육부가 여가부와 대화를 할 때에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이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교사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로 학생들을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 인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규율을 따르고 학교 규칙을 따르고 통제를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인 금욕이라든지 뭘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스스로 주체적인 시민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드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를 포함한 성교육을 하라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상대방도 원할 때, 적극적으로 원할 때, 동의와 합의가 있을 때 성적 행동에 둘이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나도 원할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할 때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까지 우리가 적극적이고 그런 진보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성교육 표준 안에 녹여내서 그런 교육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